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스윙에 도움이 되는 샷 루틴에 대해서 샷 루틴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먼저 몇 개의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 연습장이나 필드에서 이제 풀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샷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개 제가 샷을 해봤는데요. 물론 실제 필드에서는 이렇게 뭐 뒤에서 방향을 보거나 뭐 연습 스윙을 하는 루틴도 포함이겠지만 오늘은 스윙에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준비 자세를 잡고 백스윙을 하기 전에 클럽을 대략 허리 높이 정도 뭐 무릎 높이 정도 네, 한 번, 두 번 정도 올렸다가 내리고선 그 다음에 샷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이 샷 루틴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샷 루틴입니다. 준비 자세를 하고 클럽을 뭐 무릎 높이 정도 허리 높이 정도까지 한 번, 두 번 정도 올렸다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샷을 하는 루틴인데요. 물론 샷 루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샷 루틴을 방금 보여드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샷 루틴은 본인 스윙의 감각을 미리 좀 연습해 보는 거죠. 본인 스윙의 감각을 미리 한번 잡아보고요. 스윙의 문제점을 뭐 미리 점검하기도 하고요. 스윙의 단점을 미리 좀 보완하기도 하고 뭐 긴장을 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리듬감이나 타이밍을 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들마다 샷 루틴의 의미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서로 방법이 다르고요. 어떤 선수는 좀 이상해 보이고 특이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프 중계를 보면서 프로들의 샷 루틴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특이하게 하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큰 의미 없이 뭐 그냥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목적으로 뭐 긴장을 푸는 의미로 샷 루틴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일종의 웨글이라고 하죠. 뭐 긴장을 푸는 웨글이라고도 하는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스윙의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샷 루틴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스윙을 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 스윙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샷 루틴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 제가 앞에서 추천드린 방법은 우선 백스윙의 궤도를 좀 점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목표 방향을 기준으로, 뭐 기대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백스윙이 올라가는 궤도, 백스윙이 올라가는 방향을 미리 좀 점검하고 이행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물론 골퍼들마다 백스윙이 올라가는 궤도는 좀 차이가 있겠죠. 평소 연습을 통해서 백스윙이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면 좋은지 어느 방향으로 시작하면 좋은지 미리 기준을 잡아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골퍼분들이 백스윙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양손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골퍼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렇게 양손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샷 루틴을 몇 번 해주시면 일종의 머슬 메모리가 있어서 백스윙에서 양손을 돌리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양손을 돌리지 않는 백스윙으로 올바른 백스윙을 숙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백스윙 시작 구간에서 양손을 돌리면 망하는데요. 아주 높은 확률로 망할 수가 있는데 백스윙을 이렇게 양손을 돌리면서 올라가면 백스윙에서 클럽 샤프트가 너무 눕혀지게 되고요.
이렇게 눕혀진 클럽 샤프트는 다운스윙에서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세워진 클럽 샤프트는 손목이 빨리 풀리면서 뒷땅을 치는 패턴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패턴으로 망하기도 하는데 여튼 백스윙에서 양손을 돌리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샷 루틴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백스윙이 좀 급하고 빠른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샷 루틴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허리 높이까지만, 천천히 무릎 높이까지만 이런 여유 있는 리듬을 미리 연습을 하고 기억시킨 다음에 샷을 해주시면 평소보다 여유 있게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스윙이 좀 급하고 빠른 분들은 백스윙의 시작부터 정신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스윙의 시작이 빠르면 끝까지 스윙이 빨라지게 되죠. 천천히 백스윙을 시작해 주시면 천천히 백스윙을 시작을 해 주시면 중간에 스윙이 좀 빨라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샷 루틴을 의미 없이 허투루 쓰는 것보다는 스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는 좋습니다.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제가 그동안 레슨을 하면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요. 꼭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아니어도 본인의 스윙을 파악해서 본인 스윙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만의 샷 루틴을 만들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